꺼주세요. 꺼주세요. 음악 꺼주세요. 왜 갑자기 음악을 트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 예, 네, 오늘 V앱 같이 하고요. 그래가지고,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뭐야. 뭔가 제가 이제 오늘에서 이제 17로 넘어가는 12시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앨범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홍보하려고 왔어요. 아유, 부끄러워라. 아, 이런 거 혼자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멤버들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게 사실 10시쯤에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게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뭔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는 길 혹은 집에서 이제 보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제목이 하루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의 끝에 뭔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왠지 차 안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퇴근하시면서, 이동하시면서, 이제 쉬러 가시면서 차에서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찍기로 했습니다. 아, 이번에 나온 앨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앨범이냐, 정규냐, 미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 앨범은 소풍집 앨범이고요. 이야기 높이 1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소풍집이고요. 소풍집이 뭐냐고 하냐 설명 좀 해드리자면, 좀 푸른밤에서 제가 DJ를 맡고 있거든요. 거기서 진행한 코너 중에 한 코너가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코너에서 이제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에 이제 제가 부합할 수 있는 곡을 써서 들려드리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코너에서 공개했던 아홉 곡을 이번에 소풍집으로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들과 공감할 수 있는 당신과 나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서 앨범의 타이틀도 이야기라고 정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쭉 들어보시면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뭐 앨범이 아직 공개되기 전이지만, 그래도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은 한 번씩 라디오에서 또 들려드렸고,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또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앨범 공개 전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들려드리면서 제가 이 곡을 쓸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썼고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10시 9분이구나. 일단 그러면 앨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앨범 아직 앨범 아트웍 소개 안 됐죠? 짜잔. 이게 저의 소품집 앨범 아트고요. 뜯어볼까요? 새 거예요. 아니, 안 뜯어진다. 됐다. 비닐은 이렇게 과감하게. 알맹이가 중요한 거니까. 자, 종이 한. 잘 보이시나요? 이 손가락이 맞닿는.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트랙리스트가 나오는데 잘 보이시려나? 트랙리스트는 잘안 보이네요. 어쨌든 9곡이 총 수록되어 있고요. 보시면 안에도 이렇게 예쁘게 전체적으로 이 뭐라고 하죠? 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아트웍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요. 이 안에도 이렇게 부채색 느낌의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오피일 첫 번째 트랙이 하루의 끝이고요. 두 번째 트랙이 You and I, 세 번째 Like You, 네 번째 사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Happy Birthday, 그리고 여섯 번째가 미안해, 그리고 일곱 번째가 2시 34분, 그리고 여덟 번째 트랙이 그래도 되지 않아, 그리고 아홉 번째 트랙이 내일쯤이라는 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무채색의 좀 뭐랄까 몽환적인 그림들도 있고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소품집의 의미와 잘 맞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아트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좋아하는 곡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혹시 신나기 위해서, 붐업하기 위해서 3번 트랙 Like You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볼륨 업! 사실 공개된 후에 편곡을 다시 한번 진행을 했고요. 저랑 같이 데자부 편곡 참여해 주셨던 피터 씨 참여를 하셔가지고 되게 힙한 사운드를 좀 재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편곡 방향도 많이 잡고 고민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리듬이라든지 수탑 같은 부분들, 화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는 댄서블한 그런 R&B 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들어보세요. 저 Like You는 좀 이런 곡이고요. 사실 편곡을 다 다시 했어요. 다시 했고 하루의 끝도 이제 또 피아노 같이 치는, 같이 쳐주는 우리 위프리키의 지니가 함께 하면서 좀 더 믹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했고 그 푸른 마음 작사 그 남자 작곡에서 공개했었던 버전 그대로 남아있는 곡은 한 곡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다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나이키라는 곡을 많이 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되지 않아 한번 들어볼까요? 8번 트랙 좀 섹시한 노래예요, 이 노래는. Yeah. Come on. Just do it, do it. Come with me. 사타라타. 내 손 잡아줘. Come on. No. 오늘 바지가 왠지 많이 찼잖아. 그래도 밤엔 아직 좀 춥잖아. 뭐 그게 싫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꾸 눈이 가잖아. 이 도로 위에 차도 하나 없잖아. 우린 놀라고 다들 사라져줬잖아. Yeah. 오늘은 내 맘속에 좀 하고픈 대로 해.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좀 썸 탄다라고 하죠. 썸 타는 남녀의 사이를 좀 표현한 그런 내용이어서 You're so fine 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I love you 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어색한 사이, 네, 이제 아, 너 좋은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추파를 던지는 거죠. 그런 가사. 네. 썸 타시는 분들 다들
행복하시라고 좀 올려주실래요? 중요한 게 부분이 나와요. 중요한 부분. 되지 않아? You're so fine.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여덟 곡 전부 다 들려드리기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발라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나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사나엽 4번 트랙이고요. 이 노래는 사실 피아노 세션 녹음과 이제 스트링 세션 녹음을 하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던 그런 곡인데, 뭐랄까 좀 OST 느낌이 나는 곡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진행했던 곡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멈춰질수록 투명해지는 꽃 우리 사이 흰 꽃잎이 후회로 촉촉해져가 투명하지만 사라지진 않아 보이지. 이 곡은 사실 뒷부분이 되게 현 스트링이 이제 편곡이 들어오면서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으신 분들은 12시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아끼는 곡이에요, 사나요. 제가 아프구나 눈물에 흠뻑 젖어버리니. 그리고 이젠 안 보여. 이제 스트링이 들어왔죠? 좀 올려 너 좀. 편곡을 해서 풍성한 사운드를 좀 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번 트랙 한번 들어볼까요? Happy Birthday. 이 곡은 와우, 베이스가 엄청 크군요. 이건 스탠다드 재즈 곡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도전 의식으로.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근데 이거는 세션 녹음이랑 막 편곡 진행하면서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이것도 좀 공간을 많이 주고 싶다라는 느낌? 넓은 공연장에서 듣는 느낌을 좀 주고 싶다. 믹스를 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고요. 세션 해주신, 연주해주신 분들이 너무 연주를 잘해주셔서 행복했던 그런 곡이죠. 이봐, 이 곡도 이 곡은 근데 좀 슬픈 곡이에요. 사실 생일 축하해라고 말해주는데 가사 내용이 뭐냐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내가 생일 축하를 하면 안 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 사람과.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도 생일 축하해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밤에 내 목소리밖에 없지만 그래도 네가 태어나준 게 나한테 축복이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네가 나와 함께 하건 나와 지금 만나고 있건 만나고 있지 않건 되게 나의 삶의 이유 중 하나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슬픈 고백송 같은 슬픈 축하 고백송?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2번 트랙입니다. 이 곡 진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죠. 사실 그 무한도전에 라디오 특집 할 때 또 나가게 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그런 곡인데 드디어 음원으로 나오네요. 예. 빠람 빠람 빠람. 이 곡은 조금 불러드릴게요. 슈
쉬운 나이 Oh no, why 난 떨어질 수 없어 두렵덥덥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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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nd I 나 항상 너의 얘길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okay. 나 많이 지쳤어 또 많이 힘들어 한숨 한번 쉬기 힘든 날이야 넌 오늘 어땠어? 오늘 모습 기분 좋아 보여 보기 좋아 내기 들려줄래 You, you and I Oh, 나와 난 떨어질 수 없어 두릅덥덥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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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nd I 나 항상 너의 얘길 기다리고 있어 Yeah 전체적으로 원래는 EP 사운드로만 이렇게 EP랑 퍼커션 정도로 되게 미니멀하게 했는데 이 곡은 지금은 퍼커션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타랑 EP, 뭐 베이스 전체적으로 많이 악기들이 들어와서 풍성한 사운드를 좀 잼 사운드를 많이 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편곡을 그리고 중요한 가사 헤어졌어 나 잘렸어 눈물 참느라 지쳤잖아 그냥 얘기라도 좀 해봐 네 어깨 위 그 무거운 일들을 잠깐 내려놔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든 일이라든지 어려운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얘기 나누자 헤어지고 뭐 잘리고 막 그런 슬픈 일들이 일상 속에 존재하잖아요 아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살아간다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난 듣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썼던 곡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의 코너송이 됐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 얘기라도 좀 들려줘 그런 의미로 이런 노래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들려드릴까요? 뭘 안 들려드렸죠? 내일쯤은 조금만 들어볼까요? 9번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가 또 UNI랑 또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휴대폰으로 녹음한 거예요 아 아니다 빌트인 노트북으로 빌트인해서 저 이제 같이 피아노 쳐주는 진이 친구랑 여자 목소리는 진이에요 오늘 힘들어 내일쯤 힘내면 돼 아니 넌 모레쯤 이라도 돼 한 달쯤 너 우울해도 나 여기서 있을 거야 그치 우리가 살면서 매일 신날 순 없잖아 우리가 평생을 눈물 흘릴 것도 아니잖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하루쯤 모두 제쳐두고 싶어도 돼 좀만 알아채주세요 그러니까 가사처럼 다들 막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더 뭔가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들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괜찮아 지금은 좀 힘들어해도 괜찮아 그냥 내일은 내일 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내일 아니어도 언제쯤은 네가 다시 힘낼 수 있는 시기가 올 테니까 그때 힘내 지금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래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곡을 썼었습니다 살면서 매일 신날 순 없잖아 우리가 평생을 눈물 흘릴 것도 아니잖아 뭐 이런 느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들려드릴까요? 잠시만요 2시 23분을 들려드릴게요 7번 트랙인데요 거의 다 듣겠는데요? 7번 트랙에 이거는 앞에 부분 전화 통화 소리랑 이제 전화가 오는 거야 이거 진짜로 녹음실에서 전화기로 전화 걸어서 이렇게 받아갖고 했어요 녹음할 때 전화가 온 거죠? 하고 있다니까 그래 애들 많이 취했어?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일상적인
것들 많이 녹이려고 했어요. 한 노래 끝나기 한 1분 전만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노래 끝나기 한 1분 전? 이게 되게 맨 마지막에 좀 바뀐 게 있어요. 이것도 편곡 많이 했고요. 뭐 빗소리라든지 통화소리, 그리고 또 막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몰래 녹음기 켜서 녹음한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나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엄청 어글어글거리지만 그게 다 우리 추억이잖아. 조금씩 들릴 거예요. 완전 확대할 때가 와요 이제. 그게 다 우리 추억이잖아. 엄청 어글어글거리지만 그게 다 우리 추억이잖아.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게 다 우리 추억이잖아. 이제 나와요. 떠든 소리. 마지막에 이제 짠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노래가. 거의 다 들려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 곡들 다 편곡하면서 진짜 밤도 많이 새고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육체적으로. 근데 되게 작업하면서 저 스스로도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 곡을 이런 앨범을 낼 수 있도록 나한테 영감을 주고, 그리고 또 작업물을 또 들어주실 분들, 그리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슬슬 하루의 끝을 한번 들려드릴까요? 하루의 끝 들려드릴게요. 1번 트랙입니다. 힘든 하루의 한숨과 함께 시작해요. 다시 처음부터 힘든 하루의 한숨을 들어야 돼요. 목을 감싸줘. 좀 더 아래 내 어깨를 주물러줘.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는 나의 하루에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었어도 우린 항상 하루 끝은 함께 하니까 나의 그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내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내게.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이 하루의 끝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좀 마무리를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가 공감하고 있고 함께 나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많은 관계가 유지됐다고,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모른다고 해서 서로의 뭔가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니까 제 목소리 들으면서 당신이 저의 자랑이라는 걸 좀 마음속에 두고 자신감 갖고 지내셨으면 좋겠다.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창피한 하루의 끝에도 그러니까 너란 자랑거리가 날 기다리니까 나는 하루의 끝에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좀 같이 들으시죠. 그냥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
이런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맨 마지막 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곧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이죠. 자, 이런 노래입니다. 아홉 곡 다 들려드렸죠? 아닌가? 뭐 들려드린 곡 있나? 그래도 뭐 곧 있으면 12시가 되면은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위로 받으시고 그 위로로 또 저에게 돌려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댄 나의 자랑이죠. 이 가사가 진짜 쓰면서도 되게 와 너무 좋은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위로를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썼는데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고 무언가에 가장 큰 위로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가 이렇게 딱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자지 않아서 누나랑 엄마가 깨어있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 제가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주무시거든요. 2시 반이 넘으니까 사실 깨우기도 미안한 시간이고 되게 조심조심히 들어갔는데 문 연 소리도 미안해서 되게 조심조심히 들어갔는데 그 작은 소리를 듣고서 나와주는 저희 집 강아지가 있거든요. 별로라고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벌스 부분이랑 1절에 나오는 가사 손을 뻗어줘 목을 감싸줘 좀 더 아래 내 어깨를 주물러줘 뭐 이런 건 다 우리 루아테 저든 또한 고마운 마음으로 쓴 가사들이죠.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걔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오빠 힘내요 이렇게 해주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어나서 저한테 와주니까 저한테 너무 고마운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별루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게 꼭 한 가지씩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나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의 끝 작업을 쭉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10시 34분이 되었군요. 이제 그러면 저는 뭐 라디오가 또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12시에 전곡이 오픈되니까 공개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앨범도 사랑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줬던 어떠한 감동과 고마움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콘서트 개인 콘서트로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드렸고 두 번째로 이 앨범이 서프라이즈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도 있다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 라디오 듣고 내 노래 다 들어주고 아홉 곡 다 사랑해줘. 고마워. 안녕. 이거 누르면 꺼지는 거야? 예예 예, 네. 종료 예. 네.